오빠네 라디오에 우리 딘딘 DJ가 직접 도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연 어떤 사연으로 만나보실지 사연 주세요. 운동 경기에서 고의로 반칙을 하면 주심이 경고의 표시로 옐로카드를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옐로카드를 세 번 받을 때 받게 되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현재 여러분들은 181.5MHz JTBC 꿀 FM을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김영철 씨의 토크 같은 프로입니다. 속보입니다. 오늘 날씨는 북동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쪽에서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와. 거의 0. 몇 초 수준. 자,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차이는 정확하게 1초 차이가 나요. 1초. 1초면 좀 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요. 철파인과 오빠네 라디오. 과연 승자는 철파인 승자입니다. 역시 잡으셨죠. 아, 이겼어야 되는데. 아, 이겼어야 되는데. 수능부의 강인 1등 1등. 각각의 한 명씩은 있어.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딘딘 오빠네 빠지고 나랑 오빠를 새로 맡게 된 DJ 경훈이 희철이에요. 둘이 싸움 해봐. 둘이 싸움 해봐. 한번 호흡 얼마나 잘 맞는지. 우리 둘이 해봐. 우리 둘이. 그냥 호흡. 잘하는 거 아니야? 자. 자, 안녕하세요. 오빠네 라디오 DJ 김희철. 아, DJ 민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방금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가수 김영철의 따르릉 라고 왔네요. 혹시 김영철 씨가 직접 보내신 거 아니죠? 민경이 너무 잘해. 야, 뺏기겠는데?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말하는 대로 네, 이뤄진다는 뜻의 주문인데요. 문제 나갑니다. 무심코 한 말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으니 말 조심하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 속담 무엇일까요? 속보입니다. 딘딘이 딘딘은 딘딘이라는 말을 듣고 대체 무슨 뜻으로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 잘하는데? 경기가 다음 개편으로 들어오겠는데? 민경훈 너무 잘해. 야, 민경훈 제발 껴. 이제 곧 개편인데. 야, 경훈이 라디오 저기 들어간 데 한 표 건다.